끝나고 만나면 그 몰랐네. 네, 명보 아트홀 조금 전에 노래를 들었던 우리 한세희 씨가 네. 전라남도 광양 홍보대사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소영 씨는 원래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공직에 계셨던 네. 분이 이렇게 노래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얼마나 노래가 좋았으면은 박차고. 네. 뭐 퇴직을 나이는 아닌데 네. 네, 사표를 던지고 지금 노래하시죠. 그러니까 공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가수로 힘차게 활동하시는 거는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네, 그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병호 씨. 네. 네. 참 노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김병호 씨 노래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들었던 노래가 멋진 남자가 아니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네. 내가 그냥 멋지니까 자꾸만.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 네. 계신 분이 네. 사랑 얘기하신 게. 네, 계신 분. 아, 포망자고. 네. 아, 우리 방송 중이잖아요. 네. 네. 자, 다음 분 좀 소개해. 다음 분은요, 네. 요즘에 참 남자다운 남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대가 점점점 젊어지면서 남자다운 남자보다는 여자다운 남자가 되게 많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 남자의 참 진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한태진 씨가 노래합니다. 남자의 정! 계속해서 머물 수 없는 사랑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Yeah.